유튜브? 아, 유튜버, 유튜버지. 구독자가 없는 유튜버지. 너무 달아. 그럴 때는 너무 달면 커피를 마시는데 아, 너무 써. 그럼 다시 파킨다지를 먹으면 돼. 이게 무한반복이죠? 아빠가 갔다 오고. 아, 이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한 거 같아. 중화항공 비즈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공항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앞좌석 갈 수 있는지. 똑같은 비즈라고 해도 뒤쪽은 완전 미끄럼틀 타고 간다고 하는데 미끄럼틀 비즈를 타지 않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보세요. 자, 어디 보자. 중화항공 어딨냐. 이게 대한항공 칼 전용이라 대한항공이 아마 오른쪽에 있는 것 같고 China Airlines 여기 있네요. 와, 타이페이 가는데 줄이 스카이 프라이어리티인데도 줄이 이렇게 많아? 아, 근데 체크인을 셀프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버릴까? 어차피 비즈니스든 아니든 줄 서서 할 바에는 그냥 하는 게 낫지. 좌석은 비즈니스인데 제가 보니까 앞에가 오! 앞을 선택할 수 있네? 대박 해도 되나? 이거? Are you sure? Why not? 오 진짜? 그럼 당연히 여기 하지. 이야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일단 찍어놔야겠다 하나. Yes, confirm check-in lounge. 아 lounge 이렇게 나오는구나. Boarding pass finish. 저렇게 줄 서서 할 바엔 여기 하는 게 낫지. 껴. 공항 수문장 교대식. 자, 이제 타러 갑니다. 과연 이제 퍼스트인지 아닌지 혹시 궁금해지는군요. 퍼스트 and business class. 웰컴 드링크 있고 left. 와 이렇게 돼 있군요. 이렇게 아하. 아 좀 훌륭한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아마 퍼스트 자리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택이 되네요. 이거 대박이다 진짜. 어렸대? 웰컴 드링크랑 스낵을 주죠. 스낵은 쌀 과자. 맛있어요.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아. 이게 비즈니스 클래스 뒤쪽에 있는 거 엄청 안 좋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퍼스트 자리라 그런지 훨씬 괜찮긴 한데 물론 오래됐습니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좌석은 이렇게 널찍하네요. 항공기 기종은 747-400이고 잡지. 헤드폰 브랜드는 모르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레이션 헤드폰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앉자마자 물티슈를 주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 선으로 묶구나 여기 가방을. 여기다가 전등, 여기다 불이 있고 접사등. 아 마사지가 있구나. 또 강도랑 속도, 담요가 하나 있습니다. 배기가 하나 있고요. 아 배기가 푹신해. 배기가 엄청 푹신해. USB랑 인터넷, 그다음 전원. 이거 풀고 이렇게. 재밌죠? 아니, 담요가 재밌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담요가 아니네요. 약간 좀 이불 같네. 물 같은 재질이 아니라 이불 겉에 재질. 약간 조금 폭신폭신해. 아 훌륭하네. China Airlines. 비즈니스 클래스 여기서 저를 한번 죽이네요. 퍼스트를 탔다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너는 비즈니스 클래스다. 너는 퍼스트가 아니다. 확인 사살을 한번 해주네요. 유튜브? 아, This is 747. Yeah, this is old type flight. Actually, this is the first class. See this first class. Usually, we sell this first class. Yeah. But I know because we didn't sell any of the first class, so make it a business class. Actually, the second room also the business class. Right. But it's different. Depends the ticket price. Yeah. Or the number of the passenger. So we have a little bit difference. Yeah. This is very good. This is first class. Right. Hope you enjoy this one. Okay? Thank you. 저거 유튜버네. 유튜버지. 구독자가 없는 유튜버지. 음료수는 스파클링 와인,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싱글 몰트 위스키가 있네. 맥주가 있고, 소프트 드링크, 칵테일, 진 토닉. 뭘 먹어볼까? 꼬냑, 보드카, 봄베이, 사파이어. 근데 잘 모르니까 스파클링 와인 먹어야겠다. 서울에서 대만 갈 때는 코리안 치킨, 불고기 소스, 스위트드, 초콜릿 케이크,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자, 이제 갈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해보는가 TV를? 테두포를 깔아주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한때 한국 자동차 인테리어에서 유행하던 그런 재질 같은 느낌? 그랜저, 막 에쿠스 이런 데 있던 거. 하늘 한번 풀어야겠죠?
소고기 자체는 소고기 그리고 빵, 나물이 있죠. 아주 향기스럽죠. 그리고 고추장 위에 두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동강마루라는 브랜드도 심플합니다. 별거 없죠? 스파클링 와인. 나이스, 나이스. 고맙습니다. 최연석 셰프트가 되는 구성. 그냥 맛은 중국 요리 같은데? 간이 세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 흔히 우리가 이코노미에서 먹는 그 소고기 요리네. 근데 그게 접시에 넓게 나왔을 뿐이네. Nothing special. Nothing more than that. 젓가락도 안 주는 게 이상적이네. No, we're good. 일본 항공사도 음식이 맛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먹어보니 일본 항공사 음식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아, 디저트가 나오면 과일하고 브라우니를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했습니다. 훌륭하죠? 여기다 커피까지 더 나온다고 합니다. 훌륭하죠? 일단 과일부터 먹겠습니다. 왜냐면 하겐다즈랑 아주 맛있을 예정이니까 고기를 먹었다면 키위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기가 높기 때문에 키위랑 고기를 같이 절이면 고기가 다 녹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비행기에서 먹는 과일들은 밖에서 먹는 과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 자, 그러면 이번 식사의 하이라이트 하겐다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겐다즈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보이십니까? 이 영롱한 색깔들이 비행기에서 먹는 하겐다즈는 꿀맛이에요, 꿀맛. 아, 너무 맛있어. 하늘 위에 구름을 걷는 기분이지. 진짜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겐다즈를 먹는. 너무 달아. 그럴 때는 너무 달면 커피를 마시면 돼. 너무 써. 그럼 다시 하겐다즈를 먹으면 돼. 이게 무한반복이죠? 아까 봤다. 아, 이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자, 밥도 잘 먹었다. 이제 화장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짜자잔. 일단 거울에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거를 상당히 예상적이고 의자가 있네요. 의자는 왜 있는 거지? 돌? 애기용인가? 너무 신기한데?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게 없네. 치약이. 칫솔이 있으면 좋겠는데 칫솔이 없네. 이건 뭐지? 우와, 겁나 신기해. 우와, 우와.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오른쪽을 눌러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른쪽을 누르면은 열어봐. 다시 왼쪽으로는 열어봐. 오씨, 아,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제는 아우니까 유장자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제 좀 퍼스트 갈래. 아, 발이 이렇게 쭉 펴져지네. 확실히 옛날 거라 그런지 일자로 누웠을 때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이 엉덩이와 허리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인쇄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어디에 이렇게 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 이게 퍼스트였다고 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뾰로롱. 자, 그럼 대만 중화항공 비즈니스 마지막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계가 퍼스트로 돼 있기 때문에 워낙 사람이 적으니까 조금 더 익스클루시브한 서비스를 받는 느낌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낡았고 화면도 오래된 화면이라 화질도 엄청 떨어지고 리모컨도 엄청 불편하고. 아, 이제 알게 된 데 거울이 있었구나. 거울이 있었네. 네,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있을 리가 없지. 각도가 조절이 돼서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있네요. 다만 식사는 제가 타본 비즈 중에서 가장 떨어지지 않았나. 중화항공 비즈를 타고 가신 분들은 공항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앞좌석 갈 수 있는지. 똑같은 비즈라고 해도 뒤쪽은 완전 미끄럼틀 타고 간다고 하는데 미끄럼틀 비즈를 타지 않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이번 비즈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마지막 모습입니다. 바이바이. First class. Bye bye, thank you. Bye bye. Bye bye, thank you. Bye bye, thank you. Goodbye. Arrival.